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중고급 애들이 막 뽀모음집이라는 이제 우리 1집 이제 나왔잖아요. 파란 초록색 아니 저 민트색 교재가 나왔었는데 요번에 드디어 이제 색소폰 중고급 애들이 막 뽀모음집 2집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이제 2집이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집좀 설명 좀 해드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교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책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펼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머리말 뭐 이런 거는 하고 목차 어떤 곡이 있는지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일생, 미운 사랑, 그다음에 홍도야 울지 마라, 소양강 처녀, 해후, 안동역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고장난 벽시계, 그다음에 그대 그리고 나, 묻지 마세요, 꼬마 인형, 찔레꽃, 남자라는 이유로, 안개 낀 장충남 공원, 바위섬, 해변의 여인, 가는 세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그 다음에 안 보이시죠? 모닥불 100년의 약속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곡은 이렇게 20곡이 수록이 돼 있고요. 1집과 마찬가지로 20곡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악보에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 위에 물결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비브라토를 이제 해줘라 라는 부분이고요. 끄미움과 애드립,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멜로디가 있는 그 외의 멜로디 부분들은 이제 애드립과 끄미움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거다라는 걸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어떻게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방법도 여기다가 제가 넣어 놨습니다. 근데 이 책의 매력은,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시연 영상을 올리고, 있고, 다 올려놨고, 여기 모든 연주곡을 다 연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QR코드라는 거로 이거 연주하는 영상을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스마트폰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시면 네이버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요. 네이버 버튼 누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여기 옆에 거 여기 네모 동그라미 여기 좀 마이크 같이 생긴 거 옆에 거요 놈을 클릭을 딱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런 모양이 나와요. 요런 모양이 나오는데 뭐 사진을 찍으실 필요도 없고요. 악보에 보시면 이렇게 이러한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QR코드에 이 휴대폰을 이렇게 갖다만 대시면 이렇게 위에 영상이 뜹니다. 요거를 클릭을 딱 누르시면 바로 유튜브에 그 여자의 일생이라는 곡으로 연주를 들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주를 직접 보실 수 있는 이걸 QR코드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일단 요번에 저희 책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여기 설명을 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넘어가시면 저희가 이제 유튜브 이제 채널이 있고요.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거 유튜브 어차피 지금 다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는 거지만 이제 한번더 유튜브를 검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유튜브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맨 위에 여기 보면 돋보기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돋보기 같은 모양을 딱 누르시고 여기다가 색소폰 학교라고 딱 검색을 하시면 여기 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요 버튼이 있는데 여기 버튼 옆에 지금 현재 구독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독이 안 되어 있으면 구독하기 이걸 누르시고 여기 종 버튼이 있어요. 이종 버튼을
꾹 누르시면 강의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지금 여기 이 버튼 동그란 거를 요거 똥 요거 색소폰 학교 요거 마크를 딱 클릭을 하시면 저희 색소폰 학교 채널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강의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교재의 매력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여자의 일생이라는 곡들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데, 이제 꾸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브라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악상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듬에 대한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강의를 다 찍어 이제 올리고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교재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해놓으시면 참 좋고요. 그래서 이게 구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사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컴퓨터로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보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일반 이제 악보 색소폰으로 연주가 잘 하실 수 있는 조로 선택을 해서 꾸밈음과 비브라토, 그 다음에 애드립이 이제 그려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알토 악보가 돼 있고, 여기 뒤에는 여기 다른 노래들은 이제 보시면 테너 악보로 또 알토와 테너 악보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너로 연주하기 알토 악보가 조금 높거나 그럴 경우에는 테너로 연주를 하시라고 이렇게 악보를 해놨고요. 간혹 가다 같은 곡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보들이 다 이렇게 알토 테너 두개다 악보가 한 권에 다 들어가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색소폰 학교가 모든 교재가 다 저작권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료가 있고, 유튜브에다 색소폰 학교를 검색을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고요. 이렇게 뒤에는 교재가 이렇게 생겼고요. 네. 앞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요 중고급 애드립 악보 모음집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요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로 그 주소와 성함을 보내주시고, 중고급 애드립 악보 모음집 2집, 요 2집을 주문한다고 문자를 넣어주시면 제 계좌번호 넣어드릴 거고요. 배송은 이틀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셔서 이 교재로 많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